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요,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가운데 한 분입니다. 보통 구도의 춤꾼, 전위무용가 이렇게 불리우시죠. 그뿐 아닙니다. 명상가이시고 또 보컬리스트이시고 그리고 많은 책을 집필하신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한마디로 욕심쟁이시죠. 네, 홍신자 선생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예. 지금도 공연 하시죠? 예, 지금도 공연합니다. 돌문화에서 이제 제주 돌문화 모래 뭐 하나 있고 뭐 조금씩 이렇게 계속 있지만 최근에는 아주 작은 무대에서 소극장 무대 예, 많이 해요. 예, 혼자. 예, 혼자. 보통 러닝 타임 어느 정도 되는? 한 시간. 그리고 끝나고 관객과의 대담을 갖고요. 그렇죠. 예. 예. 그 시간이 좋아하더라고요. 관객과 이제 궁금했던 점. 뭐 작품에 대해서나 또 작품 외 얘기들이 호기심이 많죠. 네. 그 숙녀, 특히 이런 미녀의 나이를 공개하는 거는 좀 결례이긴 하지만 70대 중반이신데. 네, 그렇죠.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건강관리 마음이 예. 마음이 이렇게 젊은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예.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마음이 젊으면 몸도 젊고 몸이 노쇠하면 마음도 같이. 그 뭐건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젊게 하시는지는 우리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보도록 네, 하고. 그러죠. 한 시간을 혼자 춤을 추신다. 예. 그 보통 체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제, 기의 어떤 그런, 훈련이 있고요. 네. 근데 대강 무용하면 뛰고, 뭐, 돌고, 아주 그냥 액티브한 그렇죠. 그런 동작들을 생각하는데, 예, 예. 저는 그런 동작은 아니지만, 대단히 절제된, 굉장히, 타이밍으로 치면 슬로우. 천천히. 예, 그런 거지만 예, 이것도 예. 또 대단한 그런 저력이 필요해요. 근데 선생님도 옛날에는 막 뛰고 돌고 하는 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많이는 안 했지만 조금 했죠. 원래 그런 춤이 나한테 맞지도 않고, 저는 그런 게 꼭 춤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춤은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기 무용단. 예. 그래서 때로는 나오죠. 때로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웃는 돌 무용단. 네. 네. 그때는 함께 하실 때. 예. 때로는 나오는데 주로 굉장히 이렇게 타임을 얘기하자면 슬로우하고 굉장히 명상적이고 깊이 있게 예예. 가는 거죠. 천천히 움직이면서 절제된 어떤 표현 그게 사실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체력도 더 많아서 아무나 못하죠. 그러니까요. 네. 보통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시간과 노력이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죠. 보통 하루 연습이라든가 뭐 체력 관리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뭐 하루 종일 제 몸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놓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나, 내 호흡이 내가 호흡을 잊고 있나, 호흡을 함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하긴 몸으로 모든 걸 표현해 오신 그런 인생이시니까. 몸이 시작이면 더 마지막이잖아요. 예, 예. 저는 뭐 춤을 추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보다 몸 관리를 더 잘해야 되지만 이제 몸 관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딱 이렇게 느껴보시면 느껴지세요? 아, 어디가 좀 이상이 있구나. 예, 그래서 자가 진단이 딱 되세요? 예, 그럼요. 오. 항상 하죠. 그래요? 예. 항상 어디에 텐션이 있는지 내가 그런 것도 체크해보고. 네, 네. 또 몸도 그렇지만 내 마음에 대해서, 네. 신경에 대해서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 딱 제자리 돌아오고 내가 너무 이렇게 이게 바쁘게 돌아가는지 머리가 아니다 그럼 또 스톱 시켜서 슬로우 아니면 비우고 절제를 많이 하죠.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몸뿐 아니라 마음도. 예, yeah, of course. 그게 됩니까? 마음 스스로.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명상이죠, 그게. 종류의 한 종류 명상이죠. 아. 예. 단 명상이 뭐 하는 그 방법들이 예. 무한하죠. 저 산 꼭대기 가려면 뭐 길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택하고. 이게 무한한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길이죠. 그렇게 춤이 좋으세요? 뭐 춤이 뭐 좋아서 난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내 인생에서 예. 춤에 한번 빠졌었고 예. 그냥 이 길밖에 다른 건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꼭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자 이것도 아니고 또 뭐 다른 거 뭐 해보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나의 길이다. 이 춤이 나의 구도의 길이고 인생의 길이고 이게 나의 그렇게 운명적으로 춤을 아 이것이 나의 구도의 길이고 인생의 길이고 나의 내 운명이다라고 그걸 딱 느끼신 게 언제입니까? 아니 그게 이제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것 같고 예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이제 계기가 있었고 어떤 계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황할 때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예. 빠져들어서 혼신을 다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황했죠. 그걸 찾기 위해서. 그게 언제예요? 그 방황하신 거?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 가서 이제 다른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다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게 많이 보였지만 66년도에 미국 갔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잡을 수 있잖아요. 그때 호텔 경영학 예, 공부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때 예. 그랬으면 지금 내가 호텔 몇 개 갖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제가 알아요. 예. 굉장히 알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공부해보니까? 많이, 예, 제가 이게 해보니까 다 좋아요. 나쁜 거 하나도 없는데 멋진 그 분야인데 내 혼신을 다해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나이가 27? 한, 예, 7, 8. 예. 그 전에는 춤, 무용을 전혀 안 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죠. 전혀?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 보통 요즘 무용 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꼬마 때,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전혀 없었어요. 60년대 그런 경험이. 예, 예. 필요 없는 게. 왜냐하면 그런 때는 다 이렇게 테크닉의 우주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감성에 그런 감성을 여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네, 네. 어떻게 테크닉? 그쪽으로. 아니 감성을 열더라도 테크닉이 기본이 그런데 받침이 돼야. 그런데 테크닉은 네. 무용은 어느 정도 자기가 그 베이직한 몸을 갖고 있다면, 예. 몇 년 안에 가능해요. 웬만한 거는 가능해요. 어. 네, 그렇게 뭐. 뭐 어려서부터 해서 몇십 년을 해야 뭐 무대에 서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 정말 굉장한 테크닉이 아주 고도로 된 댄서도 10년이면 가능합니까? 예. 오. 끝나요. 예. 테크닉 와이즈 테크닉은 예. 아니 그래도 몸이 굳잖아요. 이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몸은 그냥 내비두면 굳어요. 젊은 사람도 많이 굳어 있고 예, 예. 또 뭐 나이 80이라도 뭐
아, 움직이기 나름이다. 네, 그렇죠. 아주 유연한 사람 많잖아요. 지금 80세, 90세도 요가 티처들 있고. 네, 네. 근데 얼마나 이제 그걸 관리해 주느냐. 예. 네. 그래서, 마음도 그냥 어느 나이에서 정지돼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몸도 어느 나이에서 정지된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그렇죠. 진화를 그렇죠. 위한 예, 예. 그런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자, 27의 나이에 물론 66년도 시점이면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유학도 어렵던 시절인데 예. 그 어렵다는 미국 유학에서 호텔 경영학 잘 나가는 학문을 하시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데 예. 무용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춤이 그런 어떤 계기에 방황하니까 예. 이거 여기저기 이제 다니는 거예요. 구경하러 다니고 예, 구경하러 다니고 연극도 가고 뭐 오페라도 가고 브로드웨이도 가고 뭐뭐 예. 뭐 어디 다 책도 읽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전체를 다 리서치 해보고 나서 아 나는 춤인 것 같다. 그게 보여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춤 공연도 보러 다니니까. 연극도 보러 다니고. 다 보러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이것이 내 거인 것 같다. 어. 그게 이제 온 거죠. 딱 한 번에 왔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뭐 나이브하다면 나이브하지만 순진하다면 순진한 거지만 굉장히 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내 하트, 가슴이 원하는 거 예. 찾았으니까. 막 춤을 보니까 두근두근해요? 예, 그러니까 막 추고 싶은 거예요. 저 무대 가서도 하고 싶고. 뭐 하여튼 이게 춤이, 춤이구나. 춤을 추면 신나고요. 예, 예. 그래서 아, 이거다. 그러면 뭐 그냥 맨날 춤만 추러 다니는 건 뭐 그때 뿐이잖아요. 스트레스. 혹시 어려서 중고등학교 때 네. 무용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배우진 않으셨지만 혹시 뭐 학교 때 그런 때 가서 앞에 가서 하긴 그랬죠. 트위스트 막 이런 거 하시고 그런 거 트위스트가 없었어요 그때. 트위스트 전인가요? 그럼 그게 뭐가 있었나요? 훨씬 전. 뭐가 있었나요? 전 중고등학교니까 뭐 그때 50년대니까 아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한국무용 있었죠. 한국무용? 그럼 그거 하셨어요? 아니요. 소풍 가서? 그걸 뭘 하셨어요? 뭐, 그 체육 시간에 뭐 네. 있어요? 뭐, 율동 비슷한 뭐, 율동 같은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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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학예에 나가서 뭐 하고 조금. 모던 댄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 예. 모던 댄스란 말도 없었고. 없었나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뭔가 조금 이게... 유연하다는 건 느꼈는데. 그게 이제 중학교 뭐 다닐 때 뿐이고. 그 다음은 이제 항상 이제. 내 진로에 대해서 고뇌죠.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꿈꾸는 유학을 가야지.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데 곁눈질 할 수가 없죠. 그래도 마음속에 끼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감출 수 없는. 네. 그런 건 좀 진이나 어디 타고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하나의 그 일관적으로 이거다 하고 끝까지 가기가 어렵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얼마나 이게 그걸 파괴해야 될 유혹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접고. 그때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그 부모님도 이해 안 되니까. 그 어려운 부모님들하고는 그냥 딴 세계의 분들이니까 그때 모든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담을 쌓으셨어요 그냥? 그냥 저 혼자. 너는 나 혼자다. 그거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저는 나 혼자라는 걸. 그래. 어려서부터. 그래서 난 나 혼자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 나 혼자다. 어려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나 혼자의 길을 나는 간다. 네. 그게 네. 확실했죠. 네. 타협이나 뭐 이렇게 좀 두고 보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남다르셨어요, 예. 원래. 결정했다면 무조건 가는 거죠. 그리고 첫 무대 뉴욕에서 대중의 각광을 받은 게 73년? 네. 그래도 벌써 한 6, 7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예, 사이에. 그때는 이제 연습만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 춤, 무용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고전 발레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흔히 말하는 전위 무용.
왜냐하면 이렇게 좀 제가 다 둘러봤거든요. 네, 네, 네. 뉴욕이 얼마나 그 60년대, 70년대 예. 그 뉴욕 저기 예술의 메카 같이 다 모여들 때죠. 예, 아주 그냥 세계 뭐 예술 하고 싶다는 사람은 뉴욕에 오는 게 꿈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백남 선생도 때 60년대 왔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가 하는 건 저런 지금 막 퍼퓰러하게 진행되는 뭐 하고 있는 그런 현대무용이 아니고, 예, 예. 뭐 재즈도 뭐 그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제 길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만의 폼을. 그렇죠. 예. 어. 이게 동양 사람으로서 나이도 먹었고, 뭐 아까 얘기하신 신체적으로도 뭐 대단한 미모와 뭐 널씬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나중에는. 그런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예. 그런 걸 내가 찾아보자 하다가 찾은 거죠. 전이 그때 용기가 있었어야 돼요. 당연하죠. 남들 네. 안 하는 거니까요. 글쎄요. 이게 예. 뭐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완전히 미친 사람 하나 나왔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미친 사람 나와서 조금만 더 사라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예, 고민이 이제 잠 못 자는, 잠 못 이루는 고뇌가 이제 계속 있었죠. 예,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아까 선생님 표현하신 대중적인 현대무용, 그거는 혼자의 몸이건 아니면 여러 사람 함께 하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뭐 그런 거라고 우리 보통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위무용 이런 것은 선생님 아까도 강조하신 몸과 마음과 영혼과 메시지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몸으로만 표현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남들이 보고서 아 감동을 받고 동감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미친 사람 하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